JMS 새벽 잠언 말씀. 영계의 세계도 땅에서 역사를 펴고 이루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천국도 땅에서 역사를 펴는 만큼 차원을 두고 이루어간다. 영계의 세계는 구약급 영계, 신약급 영계, 성약급 영계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영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육신의 행위에 따라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달라지고 혼과 영이 형성되는 이치와 같다.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더 행하여 영이 더 좋게 변화되고 영의 세계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의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육계에서는 생각한 것을 행하기 쉬워도 영과 혼의 세계에서는 생각한 것이 보다 잘 안 행해진다. 고로 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영들은 자기 구원이 어렵다. 자기 자신의 행위대로 영의 모습이 형성된다.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보는 행위보다 더 자세히 강도 높게 보인다. 육계에서 작은 모순이나 티 하나도 영계에서는 걸음더미로도 보인다.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영의 형체가 보인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혼도 영도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실상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꿈으로 혼계도 많이 보는데 그때의 육의 상황에 따라 꿈을 꾸게 된다. 그러나 육신이 잘 하는데도 그 행위와 다르게 지저분한 꿈을 꿀 때가 있다. 이는 계시라기보다 사몽이다. 꿈의 영계에 가도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다 깨끗하기도 한 것이다. 사몽이나 심란한 꿈은 계시가 아니다. 육신이 자기 전에 더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해놓아야 된다. 자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하고자야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깨끗한 것을 보게 된다. 자기 전에 기도, 자고 일어나서 기도, 생활 속의 기도다. 육이 많이 한 것 같아도 영계에서 보면 생각보다 표가 많이 안 난다. 영계의 차원과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고로 전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완전히 해야 된다.